선수는 권민솔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굉장히 풍부한 표현력을 가진 선수고요. 회장배 랭킹 대회에서 4위에 올랐던 선수. 익숙한 노래입니다. 죽음의 무도로 쇼트 프로그램 함께합니다. 트리플 루브로 시작을 하네요. 카운터 턴에 이은 더블 악셀. 마지막 점프를 콤비네이션으로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프, 트리플 플립, 트리플 토르까지 성공을 해내네요. 네. 이어지는 레이백 스핀. 표정 연기와 함께 스텝 시퀀스 이어나갑니다. 마지막 요소, 체인지 풋 컨비네이션 스핀. 네, 권민솔 선수의 죽음의 무도였습니다. 너무나 깜찍한 죽음의 무도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던 게 네. 중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콤비네이션 점프를 마지막 점프로 또 구성을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 점프에 콤비네이션을 구성한다는 건 그만큼 콤비네이션 점프를 마지막에 구성을 해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렇죠. 체력적으로 이제 힘들 수 있는 중반 이후에 어려운 점프를 배치해서 네. 가산점을 노렸습니다. 첫 번째 점프로는 트리플 룹 점프를 수행을 했고요. 어려운 턴에 이어지는 더블 악셀까지 가볍게 전반부를 이어갔죠. 참 연기를 보는 재미가 있게 하는 표정이 풍부한 권민솔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점프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려웠던 트리플 플립 트리플 토룹 점프를 마지막 점프로 성공을 시켜줬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이제 마지막 그룹에 나서는 선수들 가운데 2009년생 13살 네. 가장 어린 선수인데 이렇게 표현력이 좋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잘 뛸 수 있나 놀랍습니다. 정말 미래가 밝은 선수입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깜찍하게 해냈던 권민솔 선수. 지난 회장배 랭킹 대회 때는 66.27의 쇼트 프로그램 점수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대하고 있는 권민솔 선수입니다. 지난 회장배 때는 4위에 올랐고 네. 아마 개인적으로 이번 종합선수권에서는 또 3위, 메달권까지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닐까 예상됩니다. 맞습니다. 채점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점수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자, 기술 점수와 구성 점수 그리고 감점까지 합쳐서 64.51. 네. 회전수 감점이 조금은 있었지만 네.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